여러분, 곧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명절엔 가족들과 오손도손 식사도 함께하고 술도 한잔 기울일 텐데요. 이를 대비하여 대형 마트에선 다양한 구성으로 설 명절 세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위스키를 양손 가득 들고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가격과 양을 생각해보면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은 위스키가 아닌 전통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매실주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알코올 도수, 딱 꺼내자마자 가족들의 동공이 커지 만한 3리터의 대용량, 명절 때 들고 가면 임팩트는 보장합니다. 매취수는 우리나라 전남 해남의 보혜 매실 농원에서 직접 수확한 국산 청매실로 남근 프리미엄 매실주입니다. 그중 오늘 알아볼 매취순 12년은 향은 특별한 느낌의 향이라기보단 매실주 특유의 매실향이 풍부합니다. 맛은 매실의 풍미가 잘 느껴지는 달짝지근한 단맛이 나며 끝에 살짝 쓴맛이 피니쉬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쓴맛이 기분 나쁜 쓴맛이 아니라 달달함을 잘 마무리해주는 쓴맛이라 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명절엔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 반주 느낌으로 한 잔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적합한 부류의 술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술 좋아하는 가족들, 삼촌, 이모, 고모는 소주잔에 한 잔씩 마시기 좋고 술을 잘 못하는 가족들이나 이제 막 술을 배우기 시작한 성인이 된 조카, 동생들이 한 번에 마시긴 부담스러울 땐 탄산수를 섞어서 하이볼처럼 마셔도 달달하고 맛있는 매실 하이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라이브 방송 때 구독자님들과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마셔봤는데 약 2시간 동안 1.4리터 정도 정신없이 마셨더라고요. 매실주이다 보니 상큼한 느낌이 강해 회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 또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각종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아,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박스 채로 들고 다니기는 뭐 그리 무거워? 힘들진 않지만 힘들다네요. 명절에 들고 가기엔 살짝 부담스럽다면 친척집이나 고향집 근처 GS 편의점으로 픽업 주문을 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타노스급 용량이 든든하고 임팩트 있지만 무거운 만큼 술을 따를 때 웬만한 전완근이 있지 않는 이상 바닥에 술을 다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바닥 쓰셔요. 저도 살짝 취기가 이게 올라온 집중이 필요해. 상태에서 따르다 술 보니 약간 많이 취하면 안 돼. 흘리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거치대가 같이 있는 이것 또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술을 따라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마신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많은 인원의 가족들이 마신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술 따르기 전담 인원을 정하면 됩니다. 정수기에 물 따르듯 한 명이 술 앞에 상주하여 가족들에게 한 잔씩 전달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명절은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것 같네요. 뭐 가족 수가 많다면 여러 병 사서 테이블별로 분배해도 좋겠습니다. 현재 매취순 12년 3리터는 데일리샷에서 48,200원, GS 편의점 어플에서 42,800원에 판매 중이니 가족들과 함께 매실주 한잔 기울이며 풍족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위스키 이야기와 맛있는 술 이야기 전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미랜드.